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청장 자리를 두고 두 후보가 격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국민의힘 이행자. 두 후보는 4년 만에 재대결로 주목받는데요. 이번에도 승리를 자신하는 박준희 후보와 이번에는 뒤집겠다는 이행자 후보의 출사표를 들어봤습니다. 구동규 기자입니다. 현 관악구청장인 박준희 예비후보, 재선에 자신감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본선 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경쟁력이 높다고 자평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인터뷰 내내 자신의 딸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1대1 대결 구도에서 승리도 자신했습니다. 특히 4년 동안 이어온 사업, 그러니까 벤처도시 육성이나 청년 지원 등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관악구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에서 보듯이 민선 7기 관악구는 확실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선 7기에서 시작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관악이 지속 발전하려면 검증된 현직 구청장이 관악구청을 계속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에서 성공해서 관악 경제 더 크게, 지역 발전 더 빨리, 주민 행복 더 높이고 싶습니다. 구청장에 두 번째 도전하는 이행자 예비 후보. 이번 선거는 4년 전 선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하면서 자신감도 얻었고,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악에서 과반을 득표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나 돌봄 문제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해 골목 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지 4년 전에 제가 구청장 출마해서 이 관악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석패를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저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 공유 어린이집, 뭐 키움센터, 또 1인 가구 행복센터, 또 각 동별 뭐 10개의 공영 주차장 등을 신설해서 저희가 정말 돌봄 천국, 주차 천국, 주거 천국 이런 곳을 만드는데 내 집 앞 우리 골목부터 정말 관악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 대결을 벌이는 두 후보. 또 한 번의 승리냐, 패자의 역습이냐를 두고 각축을 벌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